자, 우리 논술, 여러분들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좋은 사실은 이 논술 시험이 이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내년 정도까지만 하고 후년에는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논술 여러분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현장 강의에서 논술을 들은 친구들이 지금 연락되는 친구들만, 친한 친구들만 약 25명 정도가 붙었습니다. 밑에 아마 쭉 자료가 쭉 올라갈 텐데. 자, 논술,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만 배우면 누구나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논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내신으로 가기 힘들다, 종합전형으로 가기 힘들다, 그리고 정시로 가기 힘들다. 그런데 나는 서울권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반드시 도전하고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 그 친구들이 저랑 1년 동안 현장으로 함께 하면서 그 친구들이 내신이 결코 높은 친구도 아니고요. 3.5에서 5등급 사이에 있고 수능 점수가 높은 친구들도 아닙니다. 제한 등급 2등급 2개 정도 높인 거고, 그다음에 연대 5명 붙은 친구들은 역시 수능 제한 등급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역시 그 친구들이 논술을 많이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딱 우리가 1년 정도 집중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논술을 왜 반드시 또 도전해야 하는 거냐면요. 자, 논술이라는 건 우리의 사탐 같은 배경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탐의 배경 지식을 많이 설명하게 되면 그런 강의를 듣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붙을 수가 없어요. 지식을 물으면 그 지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제시문 간의 관계, 논리를 쓰는 것이, 그래서 명확하게 정답이 존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지식을 쓰는 순간 오히려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논술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또한 가지는 여러분들, 우리 글쓰기 실력을 묻는 게 아닙니다. 글을 못 쓰더라도 서로 다른 제시문 간에 관통하는 논리 관계를 찾아서 연결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 실력이 필요 없다, 그리고 난 사탐 지식도 필요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친구들이 붙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한 2, 30명 현장 친구들이 붙고 있는데 온라인까지 합친다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붙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 현장 친구들만 제가 본다면 그 친구들이 원래부터 잘한 친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도 도전할 수 있을까요? 논술의 그럼 핵심이 뭐냐? 논술은 글쓰기나 지식이 아니고 철저한 독해력입니다. 독해력이란 서로 다른 제시문들, 경제 제시문, 문학 제시문, 예술 제시문을 구조, 논리 구조상으로 논리 구조가 동일하는 거다라는 걸 파악해서 그것을 읽어내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잘못 쓰더라도 우리가 지식은 없더라도 정확하게 이들의 논리 관계를 잘 찾아서 그것들을 연결만 하면 우리는 충분히 합격하게 되는 거고, 주로 비문학과 연관되어 생각하면 되고, 비문학 역시도 여러분들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잖아요. 서론만 봐도 본론의 내용을 예측하면서 논리적으로 읽어가는 것처럼 서로 다른 제시문들을 비문학 논리로 관통해서 읽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 누구나 할수 있는 건 다른 문제 필요 없고 다른 수능 과목처럼 오로지 기출 문제. 우리가 최근 작년 연도 문제와 그다음에 각 대학별로 2021년 모의 논술을 낼 겁니다. 요두 개만 집중적으로.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교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모의 논술은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교만 집중적으로 써보면 됩니다. 그 대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제가 논술을 시작하게 된다면 기본 강의, 그러니까 어떻게 제시문을, 문제를 보고 제시문을 추론할 수 있는지, 추론, 제시문과 제시문 간에 어떻게 통합, 독해를 하는지,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우리 글쓰기 패턴이 있는지, 요거를 익히면 됩니다. 이 기본을 통해서 기출문제를 연습한다면, 그리고 살짝 여유가 된다면, 첨삭을 한번, 논리 첨삭을 받아본다면, 충분히 여러분 합격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뭐 짧은 시간에도 가능하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한다면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친구들은 1학년부터 했던데요. 1학년부터 했더라도
그 친구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 논술 이제 시작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맛보기 이런 것들 다 들어보시고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전달하는 그런 선생님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올해 논술 합격의 주인공이 되어보시고 합격기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 현장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많이 붙을까라는 거 주변에는 붙는 학생들이 없었는데 라고 보신다면 아, 이 논술의 의외로 나도 할 만하구나 라는 걸 깨우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논술 도전하셔서 원하는 대학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